옛날에 활동하던 분이 좀 많이 와줬으면 싶었는데 전부 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강효님 이후로부터 오신 분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향후에는 여러분 발전 위해서는 전에 계신 분들도 와가지고 신구화가 도입이 되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말돈 햄페 박원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회장님도 말씀하고 저희 신설지구도 오늘 원래입니다. 오늘 언제 하다 보니까 칠곡지구에 사보적으로 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상이 없어서 밥 먹으러 왔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오는 목적이 그겁니다. 제가 요즘에 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맡고 보니까 소통이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이제 초반에다 볼 때로 아주 직장부도 잘 소통도 안 되는데 각 지부끼리 소통하려고 해도 그대로 안 되는데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칠곡지구에서도 그전에도 이게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칠곡지구에서 그전에는 보면 막 명의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잘 뛰고 있는데 좀 침체 있다가 또 요번에 요 근래에 보면 칠곡지구에도 수입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좀 분위기도 있어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보이라고 협회장도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신천지구라서 오늘 저희 지구 원래인데 작년이죠 연합입사할 때 간제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간제비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칠곡지구가 분위기가 좀 많이 업돼가지고 올해까지 12분인가? 친구들이 그러셨습니까? 벌써 들어오셨는데 최근에 칠곡지부가 좀 파트너 다른 지부에 비해서 신입도 많이 들어오고 분위기도 활성화 돼가지고 간제비도 먹을 겸 칠곡지부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고치고 바로 고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회원번호는 945번이고요. 달리기는 별로 원하는데 명의는 했습니다. 돌아가는 한 4년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협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높으신 분들이 높은 자리를 주셔서 제가 여기 앉게 되었는데 저도 사람들 앞에서 말은 잘 못하는데 제가 청소년 대외 협력 국가 부의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외 협력 국가가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다섯 개 분과별로 일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 분과는 기부금을 모아갖고 그것도 특히 달리기를 통해가 기부금을 모아갖고 다섯 개 분과별로 돈을 사업 좋은 일에 쓴다거나 주위에 소외된 계층이나 자라나는 꿈나무 특히 경북 최고의 이면에는 3월 29일 입대한 1791번 이동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말만 준비 안 했어요? 어떤 말로? 그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 예, 네, 그 다음에 4월 3일에 입대한 1794번 천재철님. 혼자 한 2년 넘게 달려가지고 별로 그냥 건강 달리기만 하다가 그러면 조금 잘 달려질까 해서 들었는데 성가활동 때문에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고 내년에는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참 별로 너무 환영해 주셔가지고 부담스럽긴 한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참석해서 함께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철입니다. 걷기만 하다가 한번 뛰어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계속 참고 참았다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원상 총무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번 뛰어보니까 뭐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줄 알고 근데 아무도 그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저희가 5시간 제가 37분에 들어왔는데 저 6시간 생각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못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 시간대 사람들이 거의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가면서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주고 뭐 이랬는데 아무도 지하철 타는 얘기를 안 했으면 딱 탔을 건데 진짜 카드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왔는데 처음에 아닌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 지인이 나이가 30대라서 잘 뛰는데 더우니까 초반에 조금만 한복까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제가 그렇게 잘 달리지 모르고 뭐 초반대로 달려가지고 한푼 달렸을 때 멈춰야 되는데 언니 5km만 더 달리고 언니 원하는데 7분 30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30km 되면서 조금씩 늦게가 되는데 한 32km 지나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어디로 따라가면 되죠. 연습해서 잘 뛰겠습니다. 만원당까지 뛰면 하프 거리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하철 타고 대공원역 간다 이제 마음먹고 했는데 실제로 그 날씨에 저는 못 뛰거든. 그래서 발을 닦아가지고 지하철 타는데 문이 안 닫혀. 얼마나 사람 많이 대본을 달고 대본을 달고 있어. 대본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무임승차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날씨에 완주한 사람들 하여튼 막 다시 한 30몇 분 걸리면 대단한 사람들이 잘했어. 그래 저는 처음부터 하여튼 완전 다 생각 없었으니까 하여튼 완주하신 분들 고생했습니다.